지금 조영구 씨 눈 상태가 아직 선글라스 쓸 땅 이제 보이는 마이크로 시작해 이 정도로 좋았습니다. 맞죠? 아, 형님. 네. 네. 지금 아, 그 김정은 님 땡큐 화팅이라고 이제 우리 조영구 씨가 조영구 씨가 재간동이 뭐 지금 조영구 씨가 사실은 이게 눈썹이요. 나이 드시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눈썹이 이렇게 눈을 찔러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쌍꺼풀 수술을 상안검 하안검 네. 했는데요. 근데 쌍꺼풀도 하고 밑에도 했는데요. 예. 옆에서 보기에는 좀 사실 조금 좀 보기가 불편하지만 예, 그래서 예 이번 주까지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되게 헌칠하다. 헌칠하다. 네, 그리고 키가 오늘, 커요. 키가 커요. 나보다 나보다도 나도 이렇게 같이 공연하고 내가 이렇게 꾸역 쳐다봐요. 어, 그래요. 그래서 되게 저는 생각보다 키가 커서 깜짝 놀랐고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작죠. 네. 작고, 그렇죠. 그래서 아, 옷빨이 괜히 잘 맞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착하지 않아요? 착해요. 그게 착하다는 느낌이었죠. 그냥 말을 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요즘 그렇게 툭툭 내뱉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저 진짜로 아마 많은 그 여성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남성 선호도 1위가 아마 나는 임영웅 후배가 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래 보면 참 그 말 수도 없으면서도 매력이 있고,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후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 같이 방송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그 애 어른스럽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데 굉장히 이렇게 왜 속이 꽉 찬. 이번에 우리가 또 정말 자랑할 만한 게 있죠? 네. 예, 정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예,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드디어 1500만을 1500만을 예,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음반이 3월 9일 날 우리 임영웅 후배가 이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며칠 한 며칠 걸렸죠?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조금 넘은 정도 됐죠. 야. 임영웅이 가요 방송 광고계를 도장깨기 하고 있는데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에서 157주로 독주하던 강다니엘의 1위를 임영웅 씨가 탈환했어요. 탈환했죠. 야, 1위를 처음 한 지 3주 연속 지금 내려올 줄 모르고 아이돌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 한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역사.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역사들. 요즘 서른도 형님께서 3위에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 MBC 쇼 음악 중심에서는 14년 만에 14년 전에 강진 씨가 불렀던 땡벌이 한번 1등 한번 했대요. 그 이후에 14년 만에 트로트가 또 정상을 탈환했다는 거. 작년에 임영웅 씨가 단독으로 광고를 몇 개 찍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저 김종원 몇 개 찍은지 아세요? 50여 편 이상. 몇 편? 작년에 단독 광고. 네. 16개? 단독 광고를 16개를 찍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웬만한 스타들이 단독 광고를 16편을 찍긴 쉽지 않죠? 그쵸?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저기 팬 여러분들께서 단독 광고가 16개가 아니고 19개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제작진이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써준 대로 읽었거든요. 다음부터 우리 제작진 바꾸도록 합시다. 19개. 예. 영웅님이 어려울 때 우리 송강호 선생님 많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별말씀을요. 열심히 불러 놀이교실을 찾아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게 지금의 꽃으로 피어나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뭘 좀 도와주셨어요? 저요? 그냥 놀이교실 수학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또 많이 제일 좋은 건 사랑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 당시 임영웅 씨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 노래교실 뭐 같이 뭐 수학여행도 같이 갔을 때 같이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대단했죠. 그때도? 네. 사실 뭐 예상은 못했지만 특히 더 좋았던 거는 오면은 우리 회원들하고 놀아줄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조부인들에게 어머님들에게 그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모습. 수학여행을 가면 그때 초대 가수들이 한 6명 와요. 버스가 6대면 근데 그 중에 누가 해야 되냐 임영웅 가수를 자기 버스에 실어달라고 어머님들마다 각 놀이교실 해장단이 버스 이동할 때? 네. 어머니 근데 가수는 6명이 갔으니까 1호차부터 6호차 타야 되는데 영웅이 가수를 자기 차에 실어주세요. 근데 결국 뭘로 할게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싸움 날까봐. 큰일 나죠. 그 결국은 뽑힌 반은 난리 난 거였죠. 그런 재미난 요소수.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여심을 사로잡은. 여심을 사로잡은. 그런 아주 멋쟁이 후배네. 그 아까 지금 얘기한 거 끝날 때 인사를 꼭 주부님들하고 놀이교실 끝나도 하고 간다는 거.
근데 근행 약자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즉석으로 멜로디를 생각해낸다면요. 우리 김종호 선생님 건행의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즉석 작가님.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해서 이걸 만약에 디스코를 할 수 있는 이 느낌은 약간 펑키 분위기로. 그래서 딱 마이너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 임영웅과 함께 이렇게 야, 야 건행 로고 써. 오, 콜. 어, 콜. 네. 네. 펑키 리듬이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 네. 그럼 선도 형님께서 만약 건행을 만약 로고 써 잠깐 만들어. 오늘 야구인데. 저는 지금 여기서 적색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왜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되면 안 돼. 발설이 되면 혹시 다른 사람들 이걸 또 따먹을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임영웅이 곡을 만약에 준다고 생각하면 자, 비밀이었어, 굉장히 스위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이걸 숨겨야 되고 네. 아무도 모르게 영웅시대 팬클럽 여러분들을 위한 로고송입니다. 들어보시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물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영웅시대 팬 여러분. 오 좋다. 서울운도 TV와 함께 놀아보세요. 야! 김정호! 와! 김아! 기타죠? 진짜 형을 안 너무한다. 야, 야, 저 너무 좋다. 아니, 야, 아니 대한민국 최고 작곡가들 빈놀이 해야지. 영훈이 포크. 영훈이를 사랑해요. 운더 TV 사랑해요. 우리 모두. 영웅 시대 사랑해요 영웅 시대. 야야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그 대전에서 와주셨던 한명한 선생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분이 이제 정말 그날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방송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길래 아 참 힘드신 모양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간 다음에 방송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방송 안 할 리가 없는데 해서 오구 선생 우리 할배 TV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다. 혹시 내려가다 뭐 사고 난 거 아니냐.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랬더만 세상에 그날 너무 긴장을 해서 광란 토사를 만나가지고 정말? 어 진짜 정말로 토사광란이면? 토사광 와, 그래가지고 진짜 힘든 거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달 며칠을 링겔 맞고 그 방송 그래 오늘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진짜 이 방송에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이름도 갑자기 한명한 선생 방송 들어가셔서 꼭 용기 좀 내주시고 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좋아요. 자, 아니 조정민 씨의 이어지는 보랏빛 엽서.